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것이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또한 그것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원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높여 찬양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림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내리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
찾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아멘 제 모든 허물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신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은 나의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은 나의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은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내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내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내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은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은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영을 주께 나 주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주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는 이 평생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이 시간 노래한 대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몸 이 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자녀 날 깨닫게 하시리 주 나를 부르시니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의 바람에 놓아 아멘.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크므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시퍼하신 나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CCTV로 본다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민망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분이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 앞에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며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 앞에 더욱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할 그 주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마음 다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 계신 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마음, 끝이 없는 주님의 자비, 늘 새로운 주님의 성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심령들 속에 오직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 우리의 진정한 해갈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으로 전심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는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이루실 주님만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 후에 계신 분들
네,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진짜 너무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예, 여기는 소수 정예가 모였기 때문에 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네, 새 번역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고요. 다른 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을까? 저는 이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루를 쉬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창조하셨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쉬셔야 할 만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인간된 제가 그것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버타여 함께 사랑을 나눌 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만드실 수 없을 만큼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심으로 만드셨다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어요. 또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건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는 이런 표현을 되게 자주 쓰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목적이 나 때문이다.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는 표현 같지만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이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라는 그 명백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목적이 우리라는 증거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만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나 때문이고 인간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 사람이 되시는 것의 목적도 인간 때문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 또한 인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또한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먹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봅시다. 사랑. 사랑. 이거 전문용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에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랑을 정의 내려본다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을 때 사랑은요, 서로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를 존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사랑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식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게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퇴색되면, 그 사랑이 식으면 우리는 점점 상대방이 목적이었던 것이 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목적이 되고 상대방을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삼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사랑이 식으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또 다르게 정의해 본다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뜻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겠죠. 뜻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같은 삶의 방식, 그리고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를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곳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천국의 아주 조금의 그 맛을 보는 자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동일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은 그 어떤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되찾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자꾸만요, 우리는 그 사랑 말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이 결코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어낸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랑만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배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죽게 되었을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대속하신 것, 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관계, 그 사랑만 회복된다면 모든 세상과 인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만 회복되면 우리는 만사형통이란 단어를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사형통을 추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때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들마다 다 각자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에서 찾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셨었던 그 당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죠. 그죠? 나라는 없지만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 이전에도 아수르,
바벨론 막 이런 나라들한테 막 침략을 받아서 오랫동안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백성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메시아가 오신대요.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이들의 기대가 어떻겠냐고요? 그들의 영혼의 어떤 갈급함을 채워줄 그런 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 거냐는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식민지 생활에서 건져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이 했었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였겠어요? 그냥 예수님 3년 동안 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봤지만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싶었었던 메시아관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해줄 그런 구원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맛있는 거, 맛있는 거를 놓고 기도했더니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에 맛있는 게 생기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 이름이 가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었던 그 잔치. 예. 물 딱 떠놓고 기도했는데 아메리카노로 바뀌어. 그렇게 행한 분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겠죠. 그분만 따라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그 눈앞에서 펼쳐진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실 때마다 황급히 저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왜요? 저들이 불쌍해서 먹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줄, 건강하게 지켜줄 그런 메시아로 오해하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그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장애인들도 고쳐주셨죠. 소경이 눈을 떠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입어요. 그와 같은 기적을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하면 그냥 내 발에 있는 무좀이라도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그런 종류의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아무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신신 당부를 하시죠. 왜요?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그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갖게끔 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은 이 잘못된 메시아관,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대에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었던 그런 왜곡된 메시아관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상실된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으려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바라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이 열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소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정말 여러분의 존재와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어떤 가치관이나 이념이 아름다운 쪽으로 실현되었을 때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에도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건대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제 삶의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미혼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미혼이신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뭐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환경과 내 처지가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눈을 떴을 때 혼자였는데 눈을 떴는데 막 애들이 시끄럽게 돌아다녀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음으로 들려요. 그리고 행복해요. 하지만 내 존재가 바뀐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질병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고질병은 뭐냐면요, 다리가 오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대중 앞에 섰을 때, 특히 무대 위에 섰을 때 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내 다리를 보지 않을까, 이 얘기를 내가 안 했으면은 여러분이 안 봤을 텐데 이제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나 싶은데, 저 하나쯤 희생제물이 돼서 여러분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예. 이 다리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고 제 키는 9cm가 커요. 그레이드가 있는데요, 1등급이에요. 이것은 교정이 안 돼. 수술해야 돼. 3등분으로 다리를 잘라야 돼. 그리고 나서 재배치한 다음에 다시 끼는 거예요. 그럼 키가 9cm가 크는 거예요. 제가 178이거든요. 그럼 저는 187로 바뀌는 거예요. 공유가 되는 거예요. 왜 비웃지? 제가 187인 저를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닐 텐데. 죄송합니다. 한때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주님, 수술은 좀 두렵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리가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아멘. 예. 제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제가 187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부정과 부패라는 그런 말로 형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해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나라는 계속해서 점점 좋아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서 설령 그 믿음대로 이 나라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땅에 악이라는 것이 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정한 회복,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과 잃어버렸었던 관계와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 존재가 바뀌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불완전하여도 아무리 제 다리가 벌어진 게 12cm가 벌어졌다 하더라도 저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확정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한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를 불문하고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콜링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이들은 사람들 안에 서열이 있어요. 우위가 있다고. 아무나 다 나아올 수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타파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콜링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목마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한번 내면의 질문을 해보시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콜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다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안에 드는 여러분 생각 가운데 그 목마름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갈급해하는 그 갈급함은 어떤 갈급함이십니까? 주님께서 콜링하신 이 질문의 내면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인간은 왜 늙어야만 하고 병들어야만 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가? 세상에는 왜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는가? 바로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한 갈급함에 대한 초청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목마른 자라면 가나야 너 목마르니? 내게로 나와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은요 이런 존재의 목적에 대한 고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앞서 얘기했었던 그 군중들처럼 내 안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갈급함을 주님 앞에 소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갈급함은 도대체 어떤 갈급함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마 그들도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각자가 목마름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생수가 뭡니까? 생수가 뭐예요? 이 생수에 대해서도요,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 여러분이 지금 얽매여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생수의 강처럼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막 부흥회 때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묵혀 있었던 부동산이 해결될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그 부동산에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막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생수의 강이 막 이러면 아멘 막 이럴 거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사역하면서 부흥회 하면 막 그래요 맨날. 근데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죠? 이 다음 말씀에 생수의 강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생수가 뭐래요? 성령이래요. 써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생수가 뭐라고?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그런 거예요. 부동산? 서울대학교? 이게 모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에요. 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 존재, 전 존재라고, 하나님 전 존재.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충만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더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살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에 그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 성화의 삶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만족한다라는 그 고백,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동의되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넘쳐나는 생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은 주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한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전체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요, 그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는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 범사가 다 잘 되고 우리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된다고 모든 육체가 다 강건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범사가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못 살아도 돼요. 조금 가난해도 된다고. 조금 별 볼 일 없어도 괜찮다고요. 제가 의롭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오늘 TV 방송을 출연하게 돼서 녹화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기 가서 정말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내일 뭐 입을까? 비참한 거예요. 이런 게 이거는 내 삶에 어떤 위에도 가하지 않고 전혀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죠? 방송에 출연하는데 내가 거기서 뭘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생겼고 멋있다는 소리를 한마디를 더 들을까라는 이 고민은 우리 영혼 존재 자체에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저란 존재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10년 가운데요 찾아오셔서 그런 저에게 너 이놈 새끼 왜 그렇게 살아?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한테 어떤 자격을 줬는데 지금 너 겨우 네가 고민한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저에게 되물으시고 따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를 잘 몰라요.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이분들이 3년 동안 저를 모니터를 했대요. 젊은 사람이라서 혹시 중간에 뭐 넘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킵해놨다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근데 저를 선택한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되게 유명한 사역자들도 많고 세상에서 성공한 연예인들도 많고 되게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 섭외하지 않고 저를 섭외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개척교회 목사라서요. 생각하는 그 존재 가치에 대한 개념이 완전 그분들은 하나님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 끄집어낼 만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과거에 내가 무슨 뭐 연예계에 있었고 뭐 뭔가 이렇게 뭐 앨범을 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섭외했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은혜 입어서 지금 개척교회 목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전 한 번 더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조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 존재 목적, 내 존재 가치는 그 내 있는 모습 그대로에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어느 시점에 한 번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야 가나야 너에게 있어서 진짜 만족은 나 하나로 충분하니? 이 고백을 받으시고 싶은 거라고요. 전날 밤에 뭐 입을까 고민하는 이 어리석고 비참한 인간한테 주님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신 거예요. 너 정말 나로 충분해? 너 나면 만족해?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이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면 충분하신지, 정말 주님이면 여러분 그냥 군말 없이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내 삶이 찌질하게 가난하고 알 수 없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병에 찌들어 있고 내 삶이 이해할 수 없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를 우리가 걸을 때 순례자에게 있어서 갈증이라는 것은요, 생사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죠. 해갈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보고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명백한 오아시스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오아시스의 물을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앞으로 어디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그 오아시스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를 존재 이유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연약함 더 이상 알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여기고 드리고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존재 의미, 목적을 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내 마음과 뜻을 삼아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시다. 아멘. 또한 정말 바라기는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흔적과 증거들이 막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막 우리의 삶에서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칠 거예요. 내 삶에서 이 쪽팔린 뭐 입을까 이거 고민했었던 이런 거를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뜻이고 목적이셨던 그 몸부림이 제 삶 가운데 흔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나누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초청하시고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면 충분하면, 정말 주님이 충분하면 나와서 마시면 되는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해갈을 거두지 못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여러분의 실제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와도 같은 것이고 허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택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주 되신 그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들어도 우리의 심령에 해가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세 한탄과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열해놓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적어도 그런 감정적인 예배를 조금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군요,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군요,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제가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생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우리 안에는 주님이면 충분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이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지만, 또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치우쳐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 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해갈의 기쁨을 만족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관계와 그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24시간 365일을 늘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 때문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우리 때문이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한 우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신다라는 증거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분명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적 삼고 하나님으로 이유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랑을 받는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를 목적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목적 삼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었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하게 진실되게 반응하며 나의 삶을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것 버려버립시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때로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계신데도 하나님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도 아니고 그것을 채운다 해도 우리의 만족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것에 만족두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두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하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형식적인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입증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공급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족되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깨고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운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예, 주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삶의 영원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늘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고멜처럼 우리의 삶이 음란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영적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이면 만족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전긍긍하며 매 순간순간 줄타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딱 매어 붙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풍성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또한 오직 주님 한 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복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충분한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십시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복 내려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이 주님 앞에서는 시시하고 싱거운 자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십시오. 주님이면 배부르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복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른 그 누구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예물은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우리의 헌신은 오직 주님께로만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 되시어서 허물 가운데, 죄악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결단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곳 분당 지역에 예배의 터를 닦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배에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 삶을 드린 예배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부르심에 헌신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사 복음의 증인을 세우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결론난 예배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물 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